사교적이고 재주가 뛰어난 원숭이띠가 주어진 자리에서 대활약하고 공과 재물을 차지하는 5월과 6월, 7월을 맞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니 천지 또한 감동하여 복에 복을 내리는구나. 신중함과 꾸준함을 더하면 부자의 길을 걷게 되니 이 세상에 부러울 자 그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양력으로 5월, 6월, 7월에 원숭이띠 운세를 나이별로 재물은, 사업은, 직장운, 애정운, 건강운 등 기억을 하게 되면은 소망을 성취하고 재물운이 따라오는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운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3년 원숭이띠의 5월, 6월, 7월 운세는 겉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자신의 속은 복잡한 시기입니다. 이 내면의 충실을 기해야 할 텐데요. 직장, 이사 등 신변 변동 또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해 처신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금전적으로는 풍족한 달이 되겠는데요. 집중력이 좋아지는 시기라 자신을 위한 재테크 공부를 하시거나 투잡을 하시면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식의 취업이나 승진을 기대하셔도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과 말다툼을 벌일 여지가 있는데요. 가족과의 다툼이라면 배려를 하며 잘 수습하는 것이 좋겠고요. 친구들과의 다툼일 경우에는 본인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5월, 6월, 7월의 원숭이띠 나이별 운세를 순서대로 알아볼까요? 먼저 2004년 20세인 갑신생입니다. 재물운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기대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데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시기인데 나태하면 실패를 맛볼 수 있는 시기예요. 밖에서는 성실하고 집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직업은 민첩하게 기회를 잡으면 소망이 이루어지겠는데요. 상하가 화합을 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매사 서두르지 말고 성의를 다해야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겠습니다. 애정운은 싱글인 분들은 채팅을 통해 만난 이성과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커플인 경우에는 온라인을 피하는 것이 구설수에 시말리지 않겠습니다. 건강운은 더없이 좋지만은 갑자기 나빠질 수 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가스가 차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밖에서 먹는 예식 음식을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1992년 32세인 임신생입니다. 재물운이 상승곡선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성숙해지고 재산 또한 무르익는 형국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시면 돈을 벌 기회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사업운이나 직업운은 일에서 발생하는 금전운이 아주 좋고 특히 직장운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애정운이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네요. 싱글이라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커플인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손편지를 좀 정성껏 활용하시는 것도 상대의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운은 캠핑이나 등산 같은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미끄럼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큰 멍이 들 수 있으니 모서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980년 44세인 경신생입니다. 재물운은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때입니다. 재물을 물려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형제들과 공평히 나누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돈을 움직이려면 부를 축적한 지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업은 직업은 새로운 동료나 동업자를 만나는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궁합이 잘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하시게 되는 업무는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애정운은 커플, 부부인 분들은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시기예요. 냉정한 판단으로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솔로인 분들은 혼자가 편하고 좋은 시기입니다. 건강은 차츰 이쪽 저쪽이 쑤시고 아프기 시작을 할 거예요. 건강보조식품을 맹신하지 말고 병원을 다니시길 권유해드립니다. 가벼운 산책으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이어서 1968년 56세인 무신생입니다. 재물운은 아주 좋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달입니다. 오랜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말라있던 금전운이 촉촉하게 트이겠는데요. 기분도 상쾌하고 컨디션도 좋은 시기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직업은 이 동업은 피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운을 조금 더 좋게 바꾸어 본다면 하늘색의 셔츠나 청바지를 착용하시면 땅에서 솟아나는 물처럼 일이 잘 되고 재물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부부나 커플이신 분들은 나쁘지 않는 편입니다. 데이트 비용이 많이 나갈 수 있겠는데요. 적당히 쓰는 지혜가 필요하겠고요. 솔로인 분들은 동쪽에서 인연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운은 건강과 관리에 힘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과로나 과음을 피하셔야 하고요. 장거리 이동은 자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불가피하다면 2주에 한 번 정도로 조절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1956년 68세인 병신생입니다. 재물은 이 큰 돈이 오가는 시기예요. 거래를 하실 때는 깊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셔야겠는데요. 사기나 손재에 휘말릴 수 있으니 전문가를 대동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시면 자식들이 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업은 직업은 사적인 정으로 일처리를 하시면 후회와 손해가 따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부 모함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자녀의 승진, 임신 소식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애정운, 이 가정을 꾸리는 분들은 성격 차이로 갈등과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예요. 아량과 이해로 화합을 해야 손재수를 피할 수 있겠고요. 또 싱글인 분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 상황도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건강운은 체력이 좋을 때보다 좋지 않을 때가 더 많겠습니다. 염분 섭취가 늘어날 수 있겠는데요. 싱거운 음식을 가까이 하시고 인스턴트 음식은 멀리 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 노점상에서 파는 음식 잘 선택하셔서 드셔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2023년 양력 남은 5월달 그리고 6월달 7월달의 원숭이띠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이 계시면 구독 신청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